250억 원대 횡령 혐의로 기소된 유혁기 씨의 7억 원대 프랑스 부동산이 동결 조치됐습니다. 인천지검 범죄수익환수팀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씨의 프랑스 부동산을 동결 조치했습니다. 검찰은 유 씨가 계열사 자금 7억 7천만 원을 횡령해 해당 부동산을 샀다고 보고 있습니다. 유 씨는 2008년 3월부터 약 6년간 계열사 대표들과 짜고 사진값과 상표권 사용료 등 명목으로 모두 254억 9천만 원을 받아 개인 계좌나 해외 법인으로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.